이제 글자 수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36글자. 16글자로 스타트. 마지막에 기분이 구려야. 기분이 구려. 기분이 구려네. 어, 마지막에 기분이 구려. 기분이 구려. 지금 앞줄은 다 맞아, 피오? 응, 10. 앞줄은 다 맞아요. 난감해까지. 자, 두 번째 줄은 15글자가 떴습니다. 밑에 줄은 5글자. 난감해 다음에 버기를 모르는. 난감해 다음에 갈피가 아니라 난감해 다음에 빈 다음에 갈피예요? 맞아. 그런 거 같아. 잡지 못하니 맞아? 잡지 못해 아니야? 전 잡지 못한 이라고 들었거든요. 잡지 못하니 기분이 구려. 앞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영어 있습니까, 영어? 영어요? 무조건 있지. 영어? 네. 없습니다. 어? 네. 없습니다. 어? 뭐 아필이 아니네. 아필이 아닌가 봐. 아니야. 아필이 없다고? 16이 몇이지? 어? 영어 없대. 어떻게? 자, 그리 한뚝 빼기씩. 한뚝 빼기. 아, 좋아요, 좋아요. 그 전에 국정보랑 앞뒤가 삼. 아, 국정보 드려요? 오케이. 네. 골목길 어귀를 서성이는 것도 서러운데 주변 환경마저 도와주지 않는 아주 초라한 상황에 대해 노래한 그런 노래가 바로 골목길입니다. 자, 앞부분 가사입니다. 밤에 너무도 캄캄해 여러 인터내셔널 밤에 아름다움 앞에 무너진 자신감에 난감해 비로 비 오는 길목 갈피를 잡지 못하니 기분이 구려. 빅카사 이분 if you feel bad. 에? 어? 이분이라고요? 이분. 아, 이분. 이분. 이분이 구려. 이분이 feel feel bad. 이분이 구려. 그러니까 그 앞뒤로 영어네요. 예, 그 다음에 좀 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치치카포 사리사리사리 타고 나오잖아요. 어, 한참 뒤에 나와요. 한참 뒤에 나와요. 자, 다시 듣기 찾기 가셔야죠. 충분히 어떻게 갑니까? 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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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지. 그리고 우리 그거 쓸 거예요, 청진기. 피오에 가자. 또 그냥 듣는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럼 청진기 동현 오빠 쓰고. 잘 쓸게. 그럼 동현 오빠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거네. 예전에 청진기 할 때는 야 잘하는 사람으로 하자 막 했는데 요즘엔 그냥 놀이기구처럼 그냥 써봐. 어려운 거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동현만 쓸 거야. 우리 둘이 쓸래요 그러면? 어 해봐 해봐. 써봐요. 우리가 잘 들으면 이거 효과 이러잖아. 두 번째 줄에 그냥 총력을 다하자. 그렇죠. 피오 얘기대로면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이요? 길목이요? 아니, 퓨어가 얘기는 길목이요? 길목이라는 얘기를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길목이요? 어. 길목! 길목이요? 어. 길목이요! 두 번째 줄에 그냥 총력을 다하자. 그렇죠. 퓨어 얘기대로면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이요? 길목이요? 아니, 퓨어가 얘기는 길목이요? 길목이라는 얘기를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길목이요? 어. 길목! 길목이요? 어. 길목이요! 아무도 안 썼어. 갈피까지만 쓰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제작진 막 던져. 혜민님 표정 봐. 뭐 하시는 거죠? 혜민님 미안해요. 네, 혜민님한테 제일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네, 혜민님 미안하고. 근데 아직 모르고. 야, 이게 길목이 있네. 길목이 있어. 요 사이에 자, 1987년 KBS 송년 특집극 탐리 아역 배우로 데뷔를 하신 갑자기요? 양동근 씨. 이후 공주파 3사에서 열심히 활약을 서울 특별기로 나왔었죠. 예, 서울 특별기로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 특별기 하겠네요. 갑자기. 공시적. 잠깐, 우리 길목이 있는지 한번 꼭 들어보자고. 아, 예. 자, 준비하셨고. 다시 듣기 찬스! 으쨔! 앞에도 안 붙여. 아름다움 앞에 무너진 자신감에 난감해 비워 비오는 길목 갈피를 잡지 못하니 기분이 구려. 야, 앞에 길목이 있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있어요. 너무 정확하게. 길목은 정확히 들었어. 난감의 길목. 그게 없었으면. 맞아, 난감의 길목.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난감의 길목 맞아. 난감의 길목. 길목하고 나는 이거. 아니, 뭐, 잠깐만, 뭐, 내가 들은 건 이건데? 비 오는 길목. 비 오는 길목. 그래? 자, 청진기, 청진기. 청진기 팀. 자, 오늘까지 청진기 팀 활약 없으면 청진기 없습니다. 아, 자, 길목 앞에, 길목 네. 확실히 들어가 있고요. 앞에 오는을 들었습니다. 오는? 오는, 오는 길목이에요. 동현, 네. 들었어요? 저 뭘 들은 거지? 길목 들었잖아요. 길목, 길목이 어두워. 비 오는 길목에서 뭐 그런 건가? 비 오는 길목. 변호. 아니야? 나 길목에 옮겨 다니며. 나 길목에 옮겨 다니며. 들었다, 들었다! 들었다! 잡았어? 잡았어? 피어 같은데. 야, 빨리 해봐. 비치맨, 빨리! 비치맨, 빨리! 비록, 비 오는 길목. 비록이야, 팬이지. 그치, 뭐가 하나 더 있어. 비 오는 길목. 비록, 비 오는 길목, 갈피를 잡지 못하니. 15개. 됐다. 야, 야. 아니, 근데. 길목이 있어요, 정확히? 야, 야, 뭐야? 이건 뭐야? 형이 MC야. 당신이 MC야? 네가 MC야? 당신 MC야? 네가 MC야? 네가 MC야? 네가 MC냐? 아, 그거 갈피 전이에요. 근데 길목으로 한 거예요. 가사를 보고 있으니까.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인간미가 넘쳐. 인간미가 넘치더라. 잠깐만, 우리 오는 길목. 해리, 정리가 됐습니다. 해리 바스반 오픈! 1억이구나. 1억 비오는 길목. 근데 이게 조금 어색하게 난다. 어색해. 이거는 괜찮아. 근데 래퍼 입장에서는 저게 맞는 길목이에요. 왜냐면 비록 길목 이걸 맞춘 거거든요. 아~ 오늘 때문에.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조금 어색한데 이상한데 예. 라임이다 이거. 여기 여기 플로우 타려고. 맞네 맞네. 야 만약 이거 맞으면 한뚝배기씩 가는 거네. 한뚝배기 오랜만. 아 한뚝배기. 아니 분명 표정 어떻게? 아니 저렇게 표정이 안 좋나? 아니 길목이 없으시면 이건 못 뜨는 거 아니에요? 맞아. 이것만 들렸어. 진짜 길목 때문에 비 오는까지 그냥 얻은 거야. 자,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아니, 여기서 드실 거예요? 가서 드실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해. 아, 한 글씨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해. 아니, 우리 한뚝배기니까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서. 책상에서. 여기서 혹시 괜찮아요? 팔자 웃자?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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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변동 없으면 이대로 가요? 네. 아, 진짜? 네. 오, 피오가 뭐. 그래 그래. YDG 형님 스타일로 딱 정확히 해줘. 그 이번에 정답이 나오면은 우리 동 씨도 한 그릇 갖다 주세요. 네, 같이 맞춘 거니까. 같이 맞춘 거니까. 그렇지. 어 잠깐만. 어 바꾸는 거 없어요? 갈피를 잡지 목하니로 가요. 아 형님 아, 지금 숨이 왜 이래요 형님? 유독 혀가 길죠 지금. 갈피를 목하니. 아, 혀가 너무 길어 지금. 저희 가겠습니다. 깔끔하게. 피오야 가자. 완전히 YDG 느낌으로. YDG. 리믹스. 아름다움. 앞에 무너진 자신감 난감 비록 비 오는 길목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기분이구려. 오, 나이스. 와디지 완벽하게 피오가 불러주셨습니다. 기분이구려. 불러 기분이구려. 양동근의 골목길 2002년 5월 13일에 나온 앨범. 가자. 골목길 양동근. 그는 누구인가? 조앤 엔터테인먼트. 맞네 맞네. 3년 계약. 7대3. 천재 래퍼의 양동근 결과 보여주세요. 길목 앞부분을 모두가 들어야 된다. 길목이요? 길목이요? 아니 길목이란 얘기를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길목이요? 어. 길목이요! 길목이요! 이분 사실은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야. 현재 래퍼 양동근 결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성종 씨는 무대 가운데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쳐볼게요, 열심히.
자, 갑니다. 밥이 또 지금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밥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맛있게 드세요. 자, 여러분, 그 저기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 개인 방송 먹방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또 얘기를 해주세요. 자, 각자 개인 방송 오픈하세요. 네, 오늘은 짜그리를 먹어볼 건데요. 네, 여러분, 짜그리 드셔보셨나요? 짜그리, 짜그리를 준비했어요. 이 짜그리가 아우 뜨거, 되게 뜨거운데요. 네? 뭐랄까 시골에서 먹는 맛? 돼지고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자, 여러분, 길목. 여러분, 길목입니다. 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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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는 뒷목. 예. 오늘 전반적으로 되게 녹화가 평화롭게 잘 된 것 같아요. 아, 무슨 일이지, 이게? 이게 다 비둘기 때문이에요. 비둘기 나왔다. 저거 아니야? 방금 생각도 안 써. 그리고 이게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네. 고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